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려가지고 등산과 약초 산행을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발끈을 묶는 것을 꿀팁으로다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누구든지 다 신발끈 묶는 거는 일괄적으로 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하는 거를 한번 보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선적으로 등산화를 쭉 잡아당긴 다음에 이렇게 고리에 걸겠죠? 고리에 건 다음에 한번 묶어주고, 그 다음에 또 고리에 걸고 한번 묶어주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서 묶어주고 그대로 잡아당기는 거가 일반적인 끈 묶는 모든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끈을 신발 속에다가 이렇게 감춰두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겠지만은,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산행을 하다 보면은 끈이 다시 풀립니다. 특히 약초 산행 하시는 분들은 이 끈이 풀리기 때문에 많이 불편들 하실 거예요. 자, 그럼 제가 한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걸로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한 상태에서 그대로 묶은 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, 그러니까 한번 묶은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데,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. 여기까지는 똑같은데, 여기서 한 번을 요 구멍에다가 요두 매듭을 오른손에 있는 것을 가운데다가 놓고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잡아줍니다. 그러면 다된 겁니다. 그러면은 반대편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천천히 한번 이렇게 하시고, 똑같이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똑같을 겁니다. 그럼 여기서 한번 묶듯이 묶어주는데, 요 오른손에 동그랗게 나온 거, 요것을 갖다가 왼손 가운데 손가락 사이로다가 넣고서 두 줄을 잡아당기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러고서 끈앞을 나온 거가 조금 길게 하면 끌릴 때도 아주 손쉽게 끌려지죠. 이렇게 되면은 하루 종일 산행을 하고 나서도 끌리는 게 없습니다. 발도 안전성이 있고, 흐르는 것도 줄 아무 쪽이나 한쪽만 잡아당기면 이렇게 손쉽게 끌려지죠. 아무 쪽이나 한쪽만 끌려지면 손쉽게 끌려지기 때문에, 이 방법을 권고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